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. 이미 이제 피설사, 이미 이제 몸 안에 장기들의 손상이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. 처음에 올 때는 어디서 천사가 왔는 줄 알았어. 걔가 어떻게 얌전하고 이쁘고 눈이 유리알 같아요. 그렇게 맑았어요, 눈이. 진지야, 사랑할 거 그래. 그 많은 세월을 내 잊지 않을게, 응? 어차피 우리 샌디가 얼마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는 사실인데, 어느 부분이라도 다른 애들 위해서 뭐 쓸 만한 장기가 있으면은, 쓸 수 있는 장기 있으면은, 도움이 장기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. 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? 6월달인가 7월달쯤에 눈곱이 끼고 충혈이 돼서 동물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 눈에 안충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. 축 벌레래요. 그러니까 아주 신랄 같은 게.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다 깜빡거려요. 어쩌면 뭐 이 안구를 완전히 척출해낼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심각했어요, 그때. 갑자기 막 한 2, 3일, 3, 4일 사이에 얘 눈이 세 가지가 합병증이 확 생겨버린 거야. 초롱이 상태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중앙에 보면 하얗게 두껍게 뭐가 다 막이 씌워져 있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라고 눈 위에 약간 그 눈을 이렇게 어둠풀하게 뜨면 위쪽으로만 약간 보이고. 밀어주면은 얘가 어느 정도 잡고.
어찌 해도야. 응? 난 그걸 아셨냐. 어찌 해도야. 잘 끝났고 각막의 상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보존액에 담은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예쁘게 건강한 눈으로 괜찮네요. 예? 예,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됐다. 네, 이제부터 중요해요. 저 지금 저희가 7mm에다가 한 32번을 꼽았어요. 7mm에. 1cm도 안 되는데다가. 않을 것 같아요. 지금 받으면 예상치 못하고 후유증이 있거나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그 유지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턱 밑으로 내리시고 눈 안 다치게 이렇게 해서 구조에서 데려오신 아이거든요. 밑에 집이 이사를 가면서 이제 아이를 가다 놓고 이사를 간 거죠. 오른쪽 눈은 보이긴 하는데 오른쪽 눈은 영 그 엉망이 돼갖고 비등간인데 흐릿하게밖에 안 보이거든요.
그래서 이제 한동안 열심히 약 넣어주고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시력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